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2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2월 경마가 왔습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부터 강추위가 왔다 그래요. 이쪽 제주도도 상당히 추웠는데, 뭐 저쪽 서울 경기 쪽으로는 뭐 영하 7도 8도 막 이러더라고요. 강원도 쪽은 더 춥고. 자, 이제 주로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주 과천 경마 쪽은 좀 주로가 좀 얼어 있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부산하고 제주는 그렇게 좀 추운 그런 영하 온도까지 내려간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주로 상황을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그 선행마 강세가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상태가 또 뭐 다습이나 포화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게 11월 달 경마가 무지무지 터졌습니다. 우리 예상가들이 다들 아주 죽을 맛이었는데, 그래도 뭐 마판 넘버원이라고 떠드는 조철이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러웠고. 자, 이제 12월 경마, 뭐 이번 주 경마 조판을 보니까 11월 경마 쪽보다는 조금 혼전도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노릴 만한 달러박스 경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주둥이로 먼저 털지 않고 일단 적중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12월 경마에서 뭐 몇 개 잡은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이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좀 못마땅하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12월 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큰 소리 꽝꽝 치고 바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11월 달에는 제가 좀 고전을 했는데, 뭐 각설하고 12월 경마 힘차게 한번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356, 부산은 2569.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경마 앞에 거두 개입니다. 3경주와 5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9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뭐 하루 전에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도 꼭 함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고른 제주 3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제주 3경주부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이 제주 3경주 제가 어제 조철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죠. 프레시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5번마 얼룩동자가 직전 경주에 김민재가 탔음에도 바람도 많이 불었고,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이 돼 있듯이 이게 주행 불량기가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박제희 기수가 타면서 여전히 부담 중량 감량은 있는데 마필 자체가 외곽으로 좀 붙어돌면서 끈기를 보이는 마필인데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아무튼 5번마 얼룩동자가 대가리로 팔리는 10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말씀드린 마필이 있죠. 자, 이 5번마 얼룩동자가 대가리 팔리지만은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 아나짜리 달러 박스 한 놈하고, 아나짜리 한 놈하고, 제가 두 마리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얼룩동자가 인기 1위가 팔리지만은, 자, 요 놈은 뒤로 돌려서 뭐 받치는 맛권이나 가고, 달라박스 한 놈하고 아나짜리 한 놈하고, 자, 그 중에 한 놈을 여러분들께 오픈 공개를 해드리면 8번마 동방챔프죠. 자, 강수환이가 타고 있는데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휴양 갔다 온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주행 심사를 보는데 상당히 그 여유 있는 모습으로 주행 심사를 봤습니다. 뭐 1단고 천상운집 재검받는 게센 놈들은 아니었고 뭐 기록도 1분 08초 뭐 그저 그런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잡고 꾹 눌러잡고 펼쳤던 그런 레이스였기 때문에 자, 이 8번마 동방 챔프 자, 요 마필 한 마리는 제가 오픈을 해드리고, 자, 동방챔프와 또한 마리, 아나짜리 한 방, 요 중배당 한 방이 아마 승부마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첫 번째 승부처지만 인기 1위를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얼룩동자가 인기 대가리 팔리지만 얼룩동자를 깰 아나짜리 두 놈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제주 5경주, 제주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제주 5경주가 역시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찌감치 제주 경마, 메인 승부 두 개로 여러분들께 상한가 두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는요, 뭐 간단하게, 대가리가 있죠. 4번마, 지존보배라는 대가리급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김준호 기수, 직전 경주보다 뭐 2.5kg 부담이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뺑뺑 돌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이번 경주 선행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이 3번마 영상대부도 조금, 앞전에 좀 붙일 마필인데, 자, 이 4번마 지존보배가 게이트도 잘 받았고, 그냥 앞전에 지지고 나갈 것 같아요. 뭐, 외곽에 10번 승전소식, 11번 마마공주, 뭐, 이런 애들도 옆에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4번 지존보배가 그냥 갈고 한 바퀴 뺑 잡아돌릴 것 같습니다. 자, 요번, 문제는 후착이죠. 4경주.
자, 이 지존법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강대다리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후차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번 경성스타, 2번 영원한강, 3번 영상대보, 6번 제주정상, 7번 협객, 9번 불빛체강, 10번 승전소식. 자, 이게 한 7두가 각축을 벌이는데요. 요 중에서 배당판이 아마 아리까리하게 뚫릴 겁니다. 이렇게 뚫리면은 백기리 배당도 한 4배, 5배, 뭐한이 정도 뚫릴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딱두 방으로 노리는 거한 놈하고 받치기 한 놈하고 딱두 방으로 해결을 할수 있겠다. 두 방이면 콜이다. 그래서 어려운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은 요번 제주 두 번째 승부처는 4번 마 지존보배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깔끔하게 끝난다. 뭐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 깔끔하게 끝내겠다. 두 번째 상한가.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연타로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자, 한라마 1등급이고요. 1700 핸디캡. 레이팅 200점까지. 조철이 좋아하는 한라마 1등급. 이제 한라마 경주가 몇번안 남았죠. 올해 12월 달까지 하곤 땡인데, 아마 요번 주에 출주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고별전으로 갖고 있을 그럴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 6경주를 제가 마지막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요 위에 올려놨듯이 자, 배당에 관계없이 메이드 단통이다. 이거는 단통으로 메이드가 돼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온리 단통 종칠 때까지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방 조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직전 경주에 11월 4일 7경주 11월 4일 날 7경주에 뛰었던 놈들이 요거 1번 마 최강 진출 하나만 빼고는 2, 3, 4, 5, 6, 7, 8, 9가 전부 11월 4일 7경주에 그대로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는 7번 명문군단하고 2번 백록비천하고 두 마리가 뺑돌았죠. 8번 명문 그때 당시 명문군단이 선입전개 붙어갖고 백록비천이 후미에서 날라오면서 돌격계시가 선행을 받았는데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습니까? 선행 경합으로 돌았죠. 뭐하고 돌았더라 이게 보자. 이놈이 하여튼 뭐아 고놈이 하나가 안 나왔어요. 맞아. 얘하고 같이 돌았던 놈이 그 5번이었는데 그 마필 이름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5번이 안 나오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시종일관 선행 경합을 하다가 직선에 다 와서 무너졌어요. 자, 요번에 직전 경주 대비 그래서 3kg가 내려갔습니다. 박성광이로 바꿔놨어요. 자, 3번마 돌격개시. 요놈 빼고는 그 다음 빠른 마필이 7번마 명문군단인데 얘는 뭐 그런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2번매, 3번매 이렇게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옆에서 비볐던 놈이 요번에는 없기 때문에 3번마 돌격개시가
아마 대가리로 또 팔리고 선행으로 한 바퀴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이 2번 마 백록비천. 이 조철이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인데요. 자, 이 무식한 65kg 부담인데도 직전에 탄력적으로 날라왔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강력하게 팔릴 것 같고. 자, 이 7번마 명문군단 역시 직전에 선입전개로 차분하게, 뭐, 백록비천한테 나중에 따일 뻔했지만, 결국은 대가리 지켜냈죠. 뭐, 이런 마필들이 일단 인기 마필들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이 3번마 돌격개시, 2번마 백록비천. 거기에 7번마 명문군단.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광산대로하고 빛의 영광 최강 진출인데, 자, 이 최강 진출은 부담 중량이 지금 61kg에서 51kg예요. 마이너스 10kg예요. 그죠?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이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요 빛의 영광이 직전 경주에 끈끈하게 날라오면서 3착이었습니다. 그쵸? 변수가 되면 요거 두 말입니다. 최강 진출하고 빛의 영광하고. 하지만 이세 마필에 비해서는 능력상 한수 아래다. 자, 2번, 3번, 7번이죠. 자, 이세 마리가 근소하게 돌격개시가 조금 더 팔리는데, 현장에서 2번 백록비천하고 7번 명문군단도 상당히 팔릴 거예요. 자,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온리 단통이라 그랬죠. 자, 요런 거, 두놈 땡땡 단통으로 찍어 먹는 게또 경마의 묘미죠. 경마의 묘미고. 이거는 뭐, 죽든 살든, 한번 단통으로 한방 여러분들과 함께 때려보고 싶은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현장에서, 뭐, 최근에 조철의 두놈 땡땡, 아주 땡땡 굳어서 잘 들어오고 있죠? 3복이나 3창까지 붙어주면 더더욱 좋은 거고, 자, 일단 배팅 자금의 한 80%, 90% 정도는 올리 단통으로 갖다 때립니다. 아무리 봐도 요거는 두 마리 단통인데, 세 마리가 엇비슷하게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한방 때릴 만하다. 제주 6경주, 현장에서 단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결승선 두놈 손잡고 들어오는 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먼저,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제주 경마 먼저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부산 경마는 2경주부터입니다. 2569. 부산 2569. 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9경주고요.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처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입니다. 2번 여수 토네이도, 그다음에 4번 블루 아이콘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두 마리가 다 불안합니다. 자, 2번마 여수 토네이도. 자, 혜선이가 계속 타고 있는데, 이놈은 앞에 붙으면 끝에 가서 한타 보죠. 또 늦게 올라가면 걸음 남기고 4차. 결정타가 없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잘 알고 타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발주가 혹시나 또 삐끗하면 또 졸전을 펼칠 수도 있고 결정력이 한타가 없는 마필인데 이게 상대가 없다 보니까 자, 10번, 10전 뛰는 동안 4착 2번이 다예요. 이런 애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편성이 허접하다는 얘기죠. 자, 이 4번마 블루아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얘는 선행불화도 좀 있죠.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없기 때문에 자, 이 4번마 블루아이콘이 선행을 나가서 이용락 기수의 감량 이점으로 직전 경주도 모래 안 맞고 외곽 돌면서 잘 탔어요. 하지만 1000m 경주 거리에서 지금 1300으로 왔습니다. 13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버텨 못 버텨 불안한 마필이 바로 4번마 블루아이콘이다. 그런데 2번 여수하고 4번 블루아이콘하고 최저배당으로 뚫리고 있어요. 자, 이 터틀 마필들이 꽤 있는데, 자, 먼저 이 5번마 서경대로라는 마필도 W입니다. 다실바가 타면서 부담 올라갔는데, 그래봐야 55kg고. 자, 지금 계속 바닥바닥으로 보이죠? 자, 최근 2번 경주가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전전 경주에는 시종일관 외곽 후미권으로 밀려 돌았어요. 전개가 상당히 불리했단 얘기죠. 그러고도 끝에 올라와가지고 5착입니다, 5착.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경주인데, 직전 경주에는 이 박종호 기수가 외곽 빠가시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3코나 4코나 돌다가 저쪽으로 물 먹으러 가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에 요거 강영권인에서 다실바로 딱 바꿔놓은 5번만 서경대로 이거 안 팔리는데 이거 W 가야 되고요. 6번만 나인포스원도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였던 마필입니다. 쭉 밀고 선행을 나갈라 그러는데 앞에 넘어오는 놈한테 막혀가지고 주춤되다가 밀려버렸어요. 박재희 기수로 다시 바꿔놨는데 얘가 선행 뒤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7번만 액턴 파워는 어부지리 노릴 수 있는 거죠. 꾸역꾸역. 앞에 가는 놈들이 여기 또센 놈들이 없기 때문에 자 권오찬 기수 그냥 뒤에서 참고 있다가 날라와서 때리면 배당이고요. 8번마 닥터콩돌입니다. 이거 직전 경주 인기 7위였는데 이거 조철이 한번 노렸었죠. 배당으로. 외곽을 좀 돌다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 여수토네이도하고 닥터콩돌이하고 착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스토네이도는 모래 맞고 밀렸던 경주고 닥터콩돌이는 외곽 돌다가 오착이고 자 여스토네이도는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또 모래 맞고 버벅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2번 게이트인데 하지만 여스토네이더보다는 그래도 닥터콩돌이가 전개는 더 유리한 것 같다. 자, 이런 마필들이 2번, 4번. 이 2번, 4번 마권을 충분히 깰수 있는. 지금 2번 여수가 대가리 팔리고, 4번 블루가 거의 대길이죠. 얘네들 깰 놈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경대로, 제가 W라 그랬죠. 자, 나인포스원이 선행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 나가는 놈이 세지 않기 때문에
어부들이 때릴 수도 있다. 자, 닥터 콩돌이는 직전 경주 전개가 꼬였던 마필이다. 자, 이런 마필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2번, 4번 대끼리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끼를 맞고는 없다. 없다는 게 조철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2번, 4번 막권이 뭐 이상한 뭘로 인해서 뭐가 안 가고 그래서 없다 이게 아니고 조철의 막권에는 없다. 2번, 4번 막권은 안 산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의 대가리. 제가 언급을 해드린 마필들 안에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달러 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씩씩하게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한번 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 박스 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는 오경주죠.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경주. 혼전 중에 한방 찍어 먹는 경주인데요.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마 용천입니다. 용천. 외곽에 11번 마 용천. 자, 부산 오경주 경주거리 1600이고요. 자, 이 용천이라는 마필이 계속해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늦게 올라오면서 3착, 3착. 자, 요번에는 앞에 가서 1600을 빡빡하게 버틸 만한 놈들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직전 경주에 소리 태풍이라는 마필이 기습 선행을 까고 나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돌렸던 그런 경주죠. 미처 따라가질 못했던 그런 경주인데 요번에는 선행 가는 놈들이 2번 위시럭, 2번 위시럭, 그 다음에 6번 인세이셔블, 그 다음에 10번 마 미녀검객, 뭐이 정도 마필들이 선행을 갈수 있는 마필들인데 어떤 놈이 가든지 간에 자이 11번 마 용천이 직선에서는 다 때려잡을 그럴 마필이기 때문에 자 11번 마 용천을 대가리로 놓고요. 야 요거 제대로 한방좀딱 걸렸습니다. 제가 요 위에 능력상 한수 위에 용천을 놓고 백판에다가 한방 때린다 그랬습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대가리에 붙여서도요. 뭐, 점 하나 없는 백판은 아니에요. 점 하나 없는 백판은 아니지만 거의 백판성으로 안 팔리는 말 중에 한 놈. 강하게 노립니다. 이 11번 마 용천이라는 마필이 어차피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도 우르르르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단승식 배당이 조금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평균 배당이 높다. 그죠? 하지만 11번 마 용천은 내가 어떤 놈이 선행을 가더라도 3코나 4코나 돌면서 무빙 떠가지고 한 자리는 때려잡으러 온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제가 백판짜리 한놈 노린다 그랬습니다. 자, 백판은 뭐 7번 담양돌풍밖에 없죠.
예, 아니고. 1번, 온누리 강자도, 뭐, 어부지리 취입으로 올수 있겠지만, 강하게 노릴 만한 놈은 아니고. 잘해야 뭐, 다치기나 갈수 있는 마필이고. 오리지널로 한 놈. 나머지 마필 중에서 안 팔리는 마필. 대다리에 붙여서도, 한 20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오경주 메인입니다. 오경주 메인. 첫 번째 메인. 11번 마 용천에 붙여가지고 완장으로 한 20배 정도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자,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오경주요.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 바로 연타로 부산 육경주 들어갑니다.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뭐, 오경주와 얼핏 비슷한데, 오경주만큼은 배당이 안 나오겠지만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마, 라인 브레이커죠, 라인 브레이커. 뭐, 직전 경주에 뿌역뿌역, 약간의 뭐,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경주긴 한데, 인기도에 맞게 들어왔죠. 자, 요번에도 서강주 기수. 직전 경주 잘 타고 들어왔는데, 뭐, 끝걸음도 죽지 않았고, 1600m 경주 거리, 1번 게이트, 뭐,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고요. 이런 마필은 서두르는 유연맹이 같은 애들보다, 마필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서강주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서강주가 요새 물이 좀 올랐습니다. 라인 브레이커, 1번 게이트, 놓고 때립니다. 자, 1번 마 라인 브레이커를 놓고, 후차권에 일단, 이 5번 마 윈드 위너가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요. 2착승군마입니다. 2착승군마. 덕분에 4.5kg 감량이 생겼는데, 이거 못 믿는 백길입니다. 계속, 이빠이 갖다 조지는 놈이다, 송경윤이가. 아주 껍데기 벗겨놓은 놈인데.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요배통도 있고, 몸이 상태가 좀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1번 라인 브레이커에 5번 윈드 위너가 최저배당으로 깝니다. 자, 이거 불안한 백길이라 이거죠. 요배통이 뭐죠? 허리 아픈 거 아니에요? 허리. 그죠? 직전 경주 뛰고, 요배통 뛰도 있고, 항상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최선을 다했던. 쥐어짰다. 이런 마필이 백길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1번 마 라인 브레이커를 놓고, 아나짜리 한 마리를 골라서 때리는 경주입니다. 충분히 적중 확률이 높고 조철이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찍어 먹기 1번 마 라인 브레이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중배당으로 한방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는다. 부산 육경주죠.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 자, 이제 문지방 잘 넘어가야죠.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요거 또딱 걸렸습니다. 대가리가 있고 꼬랑지가 배당짜리 또 하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구경주 혼전인데요.
본전 중에 대가리가 있습니다. 이 4번만 헬로운 파티인데요. 자, 1200이죠. 물론 순발력도 있습니다. 4번 헬로윈 파티. 뭐 이럴 때는 다 선행도 나가고 그랬는데 순발력도 있지만 박제희 기수가 뭐 안쪽에서 2번마 보라미, 1번마 영광의 스타트. 얘네들이 댕발이 빠른 마필들 아니에요. 굳이 얘네들하고 비빌 일은 없다. 얘네들보다 스타트가 빨라서 선행을 나가면 그냥 선행 가는데 비빌 일 없죠. 1번, 2번. 앞에 나가는 놈들. 거기에 뭐 11번 인디언 매직도 있고, 8번 알파 송당 있고, 7번 글로리 킹 있고, 선행마들이 뭐 드글드글 합니다. 1200이기 때문에. 하지만 4번마 헬로윈 파티는 직전 경주만큼, 직전에는 거의 추이평으로 탔는데, 직전에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선입력이 있는 마필이 4번마 헬로윈 파티다. 박제희 기수가 벌써 조판 공부 다 했을 겁니다. 요때 정문 드래곤 앞에 붙여놓고 딱 따라가듯이 아마 안쪽에 있는 놈들이 선행 갈것 같은데요. 한 놈, 어떤 놈이 가든 2, 3반매 딱 물고 직선에서는 분명히 따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번마. 헬로윈 파티를 놓고 후차기 오리무중입니다. 자, 이 부산 구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4번마 헬로윈 파티 제가 지금 설명 다 드렸죠. 경주 전개가 분명히 그렇게 엮일 것이다. 자, 이 인기 1위가 팔려도 불안하게 팔리죠? 그죠? 인기 1위가 불안한 인기 1위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 1위가 불안하게 팔리면 당연히 배당이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때려먹을 수 있는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번마 헬로윈 파티를 놓고, 제 생각에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도 한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10배. 마지막 경주에 10배짜리 완짱 끝내면, 상한가 한판 끝내는 거죠. 조철의 마지막 경주 뒤집기 한 판. 많이 나오죠? 자, 구경주 자신 있습니다. 혼전 중에 한 10배짜리 완짱. 시원하게 갔다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경주가 부산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승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까지 부산 경마까지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다 짚어봤는데요. 자, 제주 경마 356, 부산은 2569.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앞에 거두 개예요. 3경주, 5경주. 부산은 5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 방송 끝나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밤에 입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새벽에도 상관없고요.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다 접수가 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드리고, 자, 내일 12월 첫 번째 경마일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 멋지게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주시고, 예, 갑자기 중간에 노래가 먼저 나왔어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